모래 왕국을 클리어한 후 다음 왕국으로 그래. 넘어가지 않고 버섯 왕국으로 돌아온 지리스. 이거는 마리오 64. 빰빰빰. 진짜. 아니 이 고약하게 생긴 대머리로 만날. 빨개졌어. 근데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할 필요도 없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. 야 그만 좀 아래로 내려와라. 이 녀석은 머리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 마지막에 나의. 같은 높인데 이거? 더 위로 가야 되는데 이거? 그렇게 공격하려면 이렇게 불편한 방법으로 물을 뿌려야 할 것. 체력도 많다! 됐다!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녀석이 튀어나온 거지? 아씨 힘들어. 아 이 자식이 씨. 얌마! 양을 무려 6마리나 잃어버렸대. 아유 이 칠뿐이 같은 녀석아. 그렇다 이 버섯 왕국은 기존에 해봤던 기믹들의 하드모드 스테이트들이 즐비하는 왕국. 강화된 보스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. 가만 이거는 뭐야? 아! 뭐야 이거? 오! 아 뭐야? 아아 저거 닿으면 안 되네? 저 2D 아 미쳤다. 이 영역에서 활동해야 된다고? 어쩐지 너무 쉽다 했다. 에에에. 어쩐지 너무 쉽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에 이거 화면 따라. 잠깐만. 아, 잠깐 달 보고 달의 눈 아래 돌아갔어. 이렇게 가는 거죠? 그게 대포 나올 때 얻어맞네. 괜찮아. 괜찮아. 어, 잠깐 위로 올라온다. 달려가. 달려가는 건 괜찮아, 이거. 개념이구만. 한 칸짜리 그냥 달려가도 괜찮게 만들어 놓은 거? 됐나? 아, 거꾸로 뭐야. 아니! 잠깐만요! 나 생각해보니까 대시키 손 안 누르고 있어도 되는데 왜 자꾸 누르고 있냐? 지금 다시 보니 여긴 점프가 아니라 숙여도 됐던 것 같다. 근데 이런 거 슈맘에 있으면 웃기긴 하겠다. 뭔가 실화인가? 다 왔는데? 팔랑팔랑의 보물. 아니 그 시절의 감동은 무슨 감동이야. 나는 육사를 해보질 않았는데. 어! 진짜. 네 육사 관련 게임 다 안 해봤어요. 바닥에 놓여있는 마리오 얼굴을 본 순간 불안해지는 지리. 설마 정확도? 난 조졌다. 큰일났다. 60점이야? 와 다행이다. 어 근데 너무 어려운데요?
아니야 잠깐. 저 너무 어려워 이거. 아 잠깐만 이거 두면 다 되는 거 아니야? 아, 잠깐만 아니야. 아 왜 이게 사라져? 아 왜 사라져 이거? 아 뭐였지 이거? 큰일났네. 큰일났네. 이러면 마리오인데 수염이 없어요. 마리오인데 수염이 없어요. 수염이 아니야 최대 열심히 할거야. 열심히 할거야 저. 아 이게 수염 뭐였지? 기억이 안나네? 수염이 기억이 안나네?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60점이래 60점. 난 몰라. 평가해줘. 평가해줘. 야, 60점 딱 준다고. 닮았다. 진짜 닮았네. 넘어가자. 80점이요? 그냥 해봐야겠다 일단. 야 뭐 없어. 아니 미술 센스가 꽝인 사람은 이거 그냥 죽으란 얘기잖아 이거. 이걸 어떻게 80점을 맞냐 이걸. 나 이거 못 먹겠다 이거. 그동안 수많은 파워문들을 획득했지만 이 파워문만은 절대 획득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. 야 나 이거 못 먹겠다 이거. 와 미쳤는데 이거. 나 이걸 진짜 못하겠는데 이거. 난 이런 거에 재능이 없다 이 말이야. 분명히 입은 이거였거든? 제발 합격! 80점! 79점은 씨야. 그리고 계속되는 그림 맞추기 시도. 지나가던 소크라테스입니다. 아이 예술계의 혁신이라 부를 수 있는 작품이네요. 야, 이렇게 하는데 70점을 주네. 내가 제대로 맞추는구나. 입장도밖에 없어. 지나가던 사람입니다.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. 님 누군데 나 대신 대신 사과해? 나 지나가던 치리수 고등학교 미술쌤인데 이거 고도의 컨셉인데도 결국 컴퓨터 모니터에 손가락을 대가면서까지 플레이하는 치리수. 손 대고 했어. 야 손 대고 했는데 69점이 말이. 아 왜 69점인데? 아 이게 왜 69점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?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. 이거 컨닝한 점수 맞습니다. 아 저런 감사합니다. 이게
감사합니다. 이게 왜? 대학에서 교수님이 오픈북 테스트를 치른 이후 MP사? 그래, 컨닝 대신에 오픈북이라는 좀 센스 있는 표현을 씁시다. 나는 이런 거 재능이 아니라니까. 아, 나 이런 걸 왜 시키는 거야 도대체. 나처럼 미술이랑 담싸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. 이씨. 제가 유튜브 다 자급자족 하는데 유일하게 나 혼자 못하는 게 있거든요? 그게 뭔지 알아요? 썸네일이야. 아, 야, 이거는 솔직히 80좀 줘라.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국 이 방법을 쓰기로 했다. 스크린샷을 캡처한 후 방송화면에다 투명하게 얹어놓기. 이거 진짜 저 늙어 죽을 때까지 볼게요. 이렇게 안 하며. 그림도 트레이싱하면서 연습하는 마당에 이거라고 못할 게 뭔데. 컵라면에 물을 붓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? 아, 트라스니 4,000원권 감사합니다. 이 그림은 치리스가 썸네일러에게 포켓몬스터 만복지 만들면서 보내준 너. 네, 포켓몬스터 만복지 썸네일. 네, 그겁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저희 4,000원권 감사합니다. 더 있니 설마? 아, 싫어. 오, 안해. 안해. 꺼져. 여기 뻥 숨어있는 거 보라꾸이. 이게 100점이 아니네. 이 정도면 뒷던져야 100점 주는거야. 이니시 아릴링 2,500원 감사합니다. 그거 제가 실제로 겪었던 얘긴데요, 저 중학교 때 미술 수행평가 점수가 만점이 30점이었던 수행평가가 있는데, 진짜 저희 그 반에서 미술 천재가 있었어요. 완전 미술 천재. 그런데 그 미술 천재가 미술 수행평가를 30점 만점에 29점 받았어. 왠지 알아요? 미술 선생님이 진짜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. 정말 완벽하게 했지만 점수를 1점 깎였습니다. 왜냐면은 미술에는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. 그러고 1점 깎았어요. 님들 그렇게 받으면은 납득할 거예요? 님들이 만약에 그렇게 받으면? 지랄이라고 생각하니까. 내가 아직도 기억나. 미술에는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점수를 좀 깎았어. 에, 아, 너무 지쳤어요. 딴 데 갈래요. 이곳에도 어김없이 대기 타고 있는 넝금넝금. 에, 별거 없는데? 우리 골드는 얼마나. 역시 레귤러 컵은 볼 게 없으니 마스터 컵 플레이 장면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단 점프와 모자 점프를 활용하면 상당히 빠른 길로 갈 수 있어. 절로 간 순간 끝난 거 아니야? 저거? 골드 망했어요. 이미 망했어. 아, 잠깐만. 나 이거 시켰어. 키가 씹혔어 지금. 아니, 키가 씹혔어. 실화인가? 키가 씹혔어요. 좀 억울한데? 안 줬는데? 근데 이렇게 해도 여유가 있네요. 너희들끼리 사겨라. 눈 마주쳐라. 야, 저 뒤에 있잖아. 뒤에 있잖아. 뭐 TV는 사랑을 싫고요. 둘이 헤어졌어요? 저런. 내가 이거 했거든.
내일은 마디세이보다 수박게임을 먼저 하고 마디세이를 하겠습니다.